아니, 왜 그래? 꽃안 돌려보내? 그꽃 받으려고. 저꽃 노율성이 보낸 거야. 다시 합치제. 아니, 누가? 노율성이? 그래서 들어가려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노일성 잡을 거야. 아, 다시 그 와이프로 살겠다고? 아니, 사기를 치겠다고. 와이프가 된 것처럼. 지금 너무 간거 알지? 배수진을 치는 거야. 아니, 지금 다른 방법이 없잖아. 아니, 다른 방법이 왜 없어? 나유미 씨 택시 기사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했잖아. 될 거였으면 동변이 검찰에서 수사한 그때 됐겠지. 날못 믿는 거구나. 아니, 내 말은 나유미 사건 나자마자 서웅준 교수 그렇게 되고 동변 쫓겨나고 그래서 다 스탑된 거잖아. 그걸 이제 와서 하려니 단서들 다 사라지고. 아니, 그래서 그집 들어가서 뭘할수 있는데? 엄마 돌아가신 날차 옆에 타고 있던 사람이 누군지 밝혀낼 거야. 그게 노일성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배우가 있는지. 그러다가 잘안 되면 이 재결합의 끝은 뭐야? 난 안 되는 건 생각 안 해. 되는 것만 생각해. 놀자. 뭐야? 당장 그만둬. 야, 너 쭉. 김사랑 흔들지 말라고. 야, 놔. 나 안 놔?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재결합 같은 건 없단 말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서 내 집 그만 넘보라고 전하시고. 예, 회장님도 아드님 단속 좀 해주시죠. 김사라 팀장 더는 못 넘보게. 당장 나가. 당신 그날 우리 직업에 왔지? 내가 다 봤어. 사라 씨 어머니 돌아가시던 날. 아, 무슨 변호사가 검찰에 가는 게 뭐 이상한 거야? 거기서 어머니 만난 걸 덮으려고 다시 합치네 마네 뭐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네. 야, 너는 무슨 상상력이 뭐 이렇게 패륜적이냐? 아, 패륜? 당신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야, 가만히 있어봐, 얘. 야, 너? 너 왜 이렇게 흥분을 했어? 어? 야, 내가 모르는 무슨 희소식 있냐? 김사라. 앉아서 얘기해. 뭐야, 안 나가냐? 아이고, 떨린다. 응? 우리 김사라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을까?
해, 재결합. 좋다. 응? 역시 진짜 김사라네. 어? 군더더기가 뭐 없어. 근데 왜? 응? 갑자기 왜 마음을 바꿨냐고. 무슨 구제불능 생 양아치 취급할 땐 언제고. 서윤이 생각만 하기로 했어. 그럼 나는 뭐 김영아를 얻을 수 있는 건가? 노력할게. 아니 뭐 노력이라는 거는 뭐 그냥 개나 소나 아무나 다 하는 거고 선수끼리는 증명을 해야지. 싫은 말고. 야 김영아 대표랑 만나는 자리 만들어줘. 그럼 내가 믿고 갈게. 미안하면 멈추게 될까봐 미안해하지도 못해서 너무 미안해. 기대도 돼. 말 없으니 옆에 있을게. 곁에 있어줄게. 그래도 돼. 한두 번 더 망가져도 괜찮아. 그러니 내게는 기대도. 압수수색이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김사라 씨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 알선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신고됐습니다. 시작해!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동기준 변호사는 뭔가요? 김사라 씨와 수임료를 나눠 가졌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수임료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인 거 아시죠? 그쪽부터 하자, 그쪽! 이러는 거예요? 법률 상담은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긴 하지. 내가 항상 동석했으니까 그건 넘어갈 수 있어요. 아, 회계 처리는요? 아, 깨끗하죠. 압색영장이 나왔다는 건 경찰이 뭔가 갖고 있단 소린데. 뭐지? 그러게 왜 주제를 모르고 욕심을 내니? 회장님입니까? 찌른 사람이? 네가 다시 차를 넘보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겠니?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둘이 각별하다길래 알아서 말리겠지 했는데 실망이 큽니다, 동 변호사. 그만하세요! 모두를 위해서 접어. 그럼 이 상황
전부 정리해 줄 테니까. 자, 치웁시다. 아이고, 이게 얼마 만에 데이트냐? 아, 저 웃기게 좀 설레네. 여기서 멈춰. 뭘 멈춰? 차유리 손 쓰고 있잖아. 동변 변호사 자격 정지시키려고. 나 아니야. 회장님 설득시켜. 안 그럼 우리 재결합도 없어. 아니 지금 와 동변 그 자식 때문에 지금 나랑 깨겠다는 거야? 솔루션 식구들 우리 재결합 반대해. 매일같이 다 붙들고 말려서 솔직히 좀 힘들어. 이 와중에 반감을 더 키울 필요가 뭐가 있어. 나 축하받으면서 새로운 시작하고 싶어. 그거 해줄 수 있는 사람 당신밖에 없잖아.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노일성 부인, 다시 하지 마라. 우린 늘 솔루션 방법에 대해서 티격태격했어. 그치? 그래 봐. 전 그러면 내가 솔루션 나갈게. 우리가 계속 같이 일하면 남편이 신경 쓰지 않겠어? 동변이 신경 쓰이는 거 아니고?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이런 솔루션을 진행시키는 거네? 아니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뭐 축하, 응원 이런 거 못 해주겠다. 수고해. 이러실 거예요? 저희 두고 어디 가세요? 팀장님. 난 의뢰인이 다치고 깨지는 솔루션은 찬성할 수가 없네요. 그게 몸이든 마음이든 약속이든 뭐든지요. 다음에 봐요. 변호사님.